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녀의 결혼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 한 교회에서 정 회장 장녀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딸 원주 씨와 함께 우산을 쓰고 식장으로 들어섰는데요. 딸과 팔짱을 끼고 서로 바라보며 웃는 등 다정한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원주 씨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등 현대가 사람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씨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이 씨는 어제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며 자신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권법을 어기는 건 교통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씨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죠. AFP통신은 이 씨가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러시아군이 암유리를 통해 단지 운전만 하던 민간인을 쏘았다며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지역 농협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지역 농협이 최근 5년 동안 회사 돈 17억 4천만 원을 빼돌린 30대 직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농산물과 자재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해 왔는데요.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횡령 혐의를 시인한 상태며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농협 측은 이후 추가 자료를 분석했더니 횡령 피해액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오늘 일정을 살펴보는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 집행정지 신청권을 심의합니다. 수감 중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고 지난주부터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 뒤 처음으로 대기업들과 직접 만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추 부총리와 손경식 경총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의 사장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업 규제 완화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한 달에 20만 원 이내 최장 10달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이고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데요.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